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떻게 지내셨어요? 뭐 똑같이 지내긴 했는데 이번에 제주도 한번 다녀왔죠. 가족 여행으로.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갖고 왔는데. 네네. 혹시 기도 간 에피소드 있나요? 기도? 기도? 기도 가면서 뭐 에피소드가 더 있어요? 혹시? 기도 가면서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 있는데 경주 문무대왕릉이라고 아세요? 간포 해수욕장? 그렇죠. 간포 해수욕장 있었잖아. 거기야. 거기가 어디냐면 네. 무당의 성지순례야. 밤 11시가 되면은 네. 무당이 진짜 한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거기 다 모여있나 봐. 저 보지 마시고 좀 카메라 좀 봐주실래요? 아니 알았어. 네. 무당의 대한민국 절반 이상 거기 다 와있나 봐. 네. 거기 바다를 가면은 모래사장에서도 기도하는 무당들도 있고 이제 횟집에서도 그 방을 빌려줘. 기도방이라고 해가지고. 그래서, 아 횟집에서?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투명 창이니까 바다를 보면서 굿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를 처음 이제 무당이 되고 기도를 간 거야. 네. 거기 기도를 무당이 되고 나서 무당이 되고 나서 신굿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갔는데 화장실이 겁나 가고 싶은 거지. 밤 11시에. 네.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작년에 그 경주에 막 한참 막 그 산사태 일어나고 비 많이 와가지고 네. 물 차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? 막 뉴스로 나오고? 저 그때 당시 뉴스를 안 봤습니다. 그래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. 아니 근데 그때 내가 거기를 갔는데 내가 화장실을 내가 친구랑 갔거든. 그래갖고 야 화장실 어디야 그랬더니 뭐 어디로 가래 나왔어.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무섭고 화장실도 찾지도 못하겠는 거야. 그랬고 가는데 어떤 하얀색 소복 입은 여자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뭘 이렇게 존나 주워먹어. 네. 뭐지 하고 다시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. 근데 거기가 뭐였냐면은 그 굿할 때 뒷전상 있지. 네. 뒷전상이 거기 있었던가. 그 방에 무당이 굿하고 그 자리에 뒷전상이 놓여져 있었는데 뒷전상이라는 거는 귀신들 먹으라고 차려놓는 상이거든. 네. 근데 진짜 귀신하고 존나 주워먹고 있었던 거야. 그러고 나서 나는 이 얘기를 안 했어. 안 하고 친구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너 아까 젊은 여자 봤지? 하얀색 소복 입은 애 걔 너 따라와줘 뒤에 앉아있어 이러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원래 무서워야 되잖아. 네. 근데 아 나 진짜 씨발 무당 맞구나. 귀신 본 게 존나 뿌듯한 거야. 아 나 신굿이 잘 됐구나.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지. 요번에 제주도를 갔잖아요. 네네네. 네 태풍 때문에 내가 새털처럼 내가 새털처럼 가벼워서 그런지 나 바람에 진짜 날아갈 뻔했어. 며칠 동안 가셨어요? 2박 3일 원래 2박 3일인데 3박 5일로 해가 그러니까 4박 5일 그러니까 이틀 더 있었던 거지. 비행기가 없었어. 그러니까 대기를 걸어놔도 대기를 걸어놓은 순서대로 원래 해주잖아. 근데 대기를 걸었는데 그냥 티켓 구하는 것보다 더 늦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하나 느꼈지. 아 저가항공 타면 안 되겠구나. 저가항공 타고 왔어요? 갈 땐 저가항공 타고 왔는데 올 때는 그거 타고 왔지. 좋은 거. 아시아나? 아니 대한항공. 오는 전깃밥 왜 안 사왔어요? 오는 전깃밥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돌아다닐 그게 아니었어. 진짜 나무가 휘청거리고 차도 뒤집혔었어. 아 그래요? 그 뉴스에 나왔어. 그리고 호텔에서도 다 그 뭐야 모래 그거 있잖아 주머니로 문 안 열리게 다 막아놓고 진짜 심각했어. 나 진짜 뒤질 뻔했어. 바람에 날아갈 뻔했다니까? 새털처럼 가벼워서. 나 날씬하잖아. 네, 날씬만 해요. 아니 근데 진짜 날아갈 뻔했어.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일단은 느꼈지. 일단은 그 뭐야 그때 당시 이제 귀신을 봤잖아요. 무서운 게 아니라 뿌듯했다? 아 나는 신굿이 진짜 잘 됐구나. 근데 귀신을 보는 게 이제 좋은 거예요? 좋죠. 아무래도 혼백을 보는 거니까. 근데 그게 무당이라고 해서 매번 손님이 올 때마다 혼백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갈 때마다 매번 응답을 받는 게 아니야. 맞잖아. 근데 기도를 가서 귀신을 먼저 보는 경우가 있고 정말 신령님을 먼저 보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돌아올 때도 많아요. 네. 근데 이제 나는 무당이 되고 이제 신굿을 하고 나서 처음 기도를 간 거에 뭔가 눈으로 뭔가 보여주는 표적을 주셨으니까 아 난 신굿이 잘 됐구나 그냥 싶은 거였지 뭐. 아, 너 그때 되게 신기했어. 그 이후로는 기도 가서 귀신 본 적은 한 번도 없지. 실제로 이렇게
사람이 뜬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본 거는 처음이었고 네. 뭐 기도 가서 화경을 보거나 이런 거는 뭐 많았는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귀신이 확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주워 먹고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면 선명하게 본 거거든. 그래서 그때는 진짜 식겁했다. 아니 뿌듯했어. 뿌듯했다. 어, 난 무당이다 이거지. 알겠습니다. 네.